면사무소에서 쉴 새 없이 사이렌이 울립니다. 새벽 6시 29분, 북한이 군사위성 발사체를 쏜 지 2분 만에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백령도와 대청도에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두 38개 대피소에 주민 500여 명이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이른 시각 갑작스런 대피령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급당황했죠. 갑자기 사이렌 울리고 대피명령 계속 마을방송 프로 한 20, 30분 계속. 백령도와 대청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는 북한이 광명성 4호를 쏜 2016년 2월 이후 7년 3개월 만입니다. 다만 주민들은 다수가 대피소로 피한 경험이 있고 발사체가 이미 상공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큰 소동 없이 차분한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군부대에서 어제 그 훈련을 하더라고. 미리 예견들을 했어요. 이게 뭐 전쟁이구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른 아침에 발령됐던 경계경보가 1시간 반 만에 해제되면서 주민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